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복귀하신 니체 유저분의 캐릭터 평가고요. 1년 만에 복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평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캐평 이어서 할게요. 자, 11월 말에 1년 만에 복귀를 하셨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이템은 잘 맞춘 것 같은데 다른 유저들과 컨텐츠를 가보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캐릭터 평가를 신청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복귀 유저분들이 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릭터 상태를 파악하고 뭐가 문제인지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분배도 좀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재분배 사차각성 1050배기. 일단은 찌르기가 500대인 거 보니까 인퍼널 세트 같은데, 그죠? 인퍼널 세트 레노비나 뭐 이런 거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47배 효과까지 끼고 있고, 룰렛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룰렛 안 돼 있네. 뭐야 이거? 이거 룰렛 그냥 돌리세요. 뭔가 좀 낫더라. 배기가 카드는 그냥 무난하게 쓰고 계신데, 이거는 나중에 바꿔주세요. 이거 강화하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판 다음에 돈 좀 여유 있을 때 판 다음에 이거 성장 빠지고 뭐 전투 준비나 뭐 이런 거 좀 서보 붙은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덱스작이나 핵작 이런 거 할 거라면, 강화석 넣을 거면 성장 빠진 걸로 해주세요. 성장 빠진 걸로. 너무 아까워요, 성장 넣는 거는. 컴점화 돼 있고요. 스킬은 잘 배웠네요. 능강은 아직 안 배웠고. 아이고, 룬레벨이 안 되네. 룬레벨이 30이네요. 아마 40레벨 뚫리기 전에 접으신 것 같은데, 껄껄님이. 아이고. 코작 조금 더 하셔야겠네. 데미지가 얼마 정도 뜨세요? 어떤 기준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유저 대비? 일단은 지금 장비 세팅을 보면 조금 욕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비스 75층까지 도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 먹큐에서 얼마 정도 뜨세요? 파티로 가면 이 정도면 한 30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한 20만 후반에서 30만 정도? 맞아요, 이 정도 스펙이면 20만에서 30만? 25만에서 30만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조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냥 정상인 것 같습니다. 스펙 대비 그냥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만 정도 이상 나오면 문제는 없기 때문에, 클리어 속도에 보통 20만 컷을 잡거든요, 공팍에서. 그래서 뭐 머큐 기준으로는 미달인 스펙은 아니고요. 조금 채울 게 있어요. 좀 채울 게 있어서 그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더 이상 뭐 크게 손볼 건 없어 보여요. 룬레벨이에요. 이번에 해피아워 하잖아요. 룬레벨 40까지.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룬레벨이 32까지 찍으면, 룬레벨 32가 되면 심화 2개, 공격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중 6%죠. 그리고 마스터까지 찍게 되면 속성이랑 그 다음에 크리티컬 배율 증가 있죠. 이것 때문에 데미지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요. 장비 맞추는 것보단 지금 룬레벨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어작이죠. 어비스 코어작이랑 그 다음에 머큐리얼 코어작,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1진화 4강까지, 둘 다 1진화 4강까지 맞춰주는 거는 이 정도 스펙에서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한 개 인퍼너까지 맞췄는데 1진화 4강까지는 도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데미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건드릴 거는 이제 그거죠. 능력 강화. 능력 강화랑 다섯 장, 그리고 심화 룬 강화 한 장, 이 정도. 심화 룬 강화는 한 장만 먹으시면 돼요. 공증 9%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능강이랑 심화 룬 강화 이거 사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딱히 뭐 건드릴 건 없어 보여요. 지금 장비적으로는 건드릴 게 없고, 재분배를 살짝 건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배. 왜냐면 지금 스펙에서 1번, 2번, 3번을 다 완성을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스펙이 어비스 75층 스펙이 완성이 돼요. 룬마에다가 코어작 1진 4강하고 능강마, 심화 룬강화까지 다 하시면
어비스 75층 스펙인데 재분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재분배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냐면 명중 때문입니다. 명중률. 명중률 때문에 이제 재분배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퍼널 세트 같은 경우는 덱스 200 정도, 180에서 220 사이 명보 계산해가지고 180에서 220 사이 주시고, 핵은 당연히 만땅 맥스, 핵 맥스에다가 이제 뭐 스텝이랑 디펜 본인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체 같은 경우는 워낙 유저 수가 많고 재분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잘 계산해가지고 재분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분배 관련해서는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뭐 컨텐 도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정도만 다 챙겨서 가시면 어디 가서 뭐 꿀리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을 감사합니다. 오후 저대로 언니 해봐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원 개평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세팅은 워낙 잘 됐으니까 아이템 자체가 완성이 잘 돼 있잖아요. 뭐 부족한 거 없이 뭐 원래 기본에도 좀 스펙이 되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 오늘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 좀 챙겨주시고, 이제 조금씩 미달인 거 있잖아요. 뭐 리스트나 렐릭이나 이런 거 부족한 거 챙기신 다음에 컨텐츠 도시면 재밌게 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 평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